그럼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? 진짜 기적은 기도 정말 안 했던 제가 기도를 매일매일 하게 된 것, 그리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, 못했다는 그 저의 교만함을 제가 알게 된 것,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,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찬양한 것. 그때 제 눈으로 제 딸이, 정말 30개월짜리 딸이 입술이 파래지면서 경기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. 무서운 거예요. 왜 이런 몹쓸병이 걸렸지? 내가 뭘 잘못했지? 두렵고 떨리고 이해가 안 갔어요. 근데 그때 막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, 쉬지 말고 기도하라, 범사에 감사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. 이 때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항상 기뻐하라니요, 주님, 이 상황에서.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계속 쉬지 말고 기도를 하자. 하나님, 오늘부터 이거 먹이는데 주님 이걸로 고쳐주세요. 그러면서 막 따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. 왜냐면 저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저는 믿었어요. 그래서 제가 약을 먹이고 감사 기도를 하고 잤습니다. 다음날 아침에 경기가 폭발했어요.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을 따지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. 분명히 고쳐주신 데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. 딱 입을 여는데 하나님이 무릎을 꿇는 순간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. 하나님,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.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. 저는 제가 사랑이 정말 많다고 생각했어요. 근데 하나님이 사랑 없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. 이해가 안 갔어요. 그때 제 입에서 나온 기도가, 주님, 제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.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. 제가 시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. 친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. 신랑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. 성경을 봤어요.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한 게 사랑의 명령이잖아요.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.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.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만 했지 그 사랑이 제 안에 없었던 거예요. 제가 사랑이 많다고 착각했던 게 교만이라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.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. 너는 왜 려원이 기도만 하니? 왜 네 딸만 기도하니? 제가 머리를 땅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.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. 사실은 제 안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. 근데 딱 그때를 계기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너무 친구가 되고 싶어졌어요. 제가 기도해줘도 돼? 냐고 물어봤을 때 싫다고 하는 엄마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가서 막 기도해줬어요.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.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구나. 그 어느 곳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근데 아무도 안 울어요. 그래서 왜 이렇게 너희들은 안 우니? 했더니 미안해서 안 울고, 너무 많이 울어서 지쳐서 안 울고. 그래서 그때 이곳에서 정말 필요하신 말씀이었구나. 70일째 되던 날 경기를 안 하고, 엄마, 하나님이 고쳐주셨죠.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. 근데 태어날 때 다른 엄마가, 언니, 우리 애기들 얘기 좀 알려줘. 소아 내전증에 대한 인식이 안 좋으니까.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약속을 하고 나왔었거든요. 그럼 유튜브로 이런 좀 컨텐츠를 해야겠다. 그게 려원이의 목숨값을 갚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고 있는데 사역이 점점 집중이 될수록 점점 저의 예배가 희미해지는 거예요. 삶의 예배가 아주 천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그거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. 그러고 있다가 작년 12월 려원이가 또 쓰러지는 거예요. 똑같이 악몽이 되풀이가 됐어요.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하나님, 이거 뭐예요? 기적을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?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. 항상 기뻐하라, 쉬지 말고 기도하라, 범사에 감사하라. 근데 교수님이 오시더니 병변을 찾았다고 하시는 거예요. 정말 미세하게 있는 걸 찾았다는 거예요. 그게 수술이 가능한 부위고 약 80% 정도의 성공률이 있다. 수술을 하자. 근데 아마 못 걸을 거다. 너무 무서운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때 느꼈어요. 감사 기도의 힘을. 감사할 수 없을 때 억지로라도 찾아서 감사할 때 주님께서 정말 엄청난 일을 행하세요. 려원이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. 주님, 제가 사랑하고 용서합니다. 제 안에 있는 그 어떤 억울한 마음도 주님 제가 가지지 않겠습니다.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랑이게 될게요. 주님, 우리 려원이 제발 걷게 해주세요. 그리고 아멘 했는데 려원이가 저를 보더니, 엄마, 나 걷고 싶어 하고 얘기를 했어요. 걸을 수 없을 거라고 했던 려원이가 걷고, 뛸 수는 없을 거라고 했을 때 일주일 만에 뛰었어요. 모두가 기적이라고 했어요. 그런데 여러분, 그런 기적은 힘이 없더라고요. 금방 잊혀져요. 그럼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? 진짜 기적은 기도 정말 안 했던 제가 기도를 매일매일 하게 된 것, 그리고 그 아멘 동생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게 된 것, 그 아이가 낫지 않아도, 경기가 멋지 않아도 그래도 기도하는 것, 그리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, 못했다는 그 저의 교만함을 제가 알게 된 것,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,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찬양한 것,
더 큰 기적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모두가 누리고 있는, 값없이 누리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,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.